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여러 커밋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봤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어느 하나의 커밋의 내용을 바꿔주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alt, 내용을 alt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원래 키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immutable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실제 immutable한 것을 immutable하지 않듯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데이터도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kill EBS I must. 이전과 동일하게 이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git rebase 옵션 i 주고 must 현재 디렉토리 현재 브랜치는 about이에요. about 브랜치에서 이전과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들었습니다. 또다시 i를 둬서 모드를 insert mode, 그러니까 beam은 insert mode와 command mode가 있는데 그걸 바꾸는 방식이 insert mode로 들어가는 방식이 i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kick이 아니라 이번에 edit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빠져나왔어. 그리고 WQ 저장하고 빠져나가기 beam이에요. 그러면 빠져나왔죠. 그러면 리베이스 이렇게 돼서 이렇게 about 리베이스 i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가 이렇게 add HTML page personal bio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워킹 디렉토리가 우리가 지정했던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커밋으로 지금 전달됐죠. 여기 보시면 add HTML page라고 돼 있고 교재에서는 뭐로 돼 있나요? 교재에서는 begin creating bio page라고 돼 있죠. 그 다른 이유가 뭐냐니까 이전에 제가 이것을 수정할 때 이렇게 begin create bio page라고 메시지를 바꿔주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제가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 메시지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add HTML 페이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전 커밋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메리 부분에다가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뭐라고 바뀌느냐니까 Mary, please update your bio라고 하는 말을 추가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엥? 아니네. 자, Mary, 뭐, please change your 뭐 프로파일인가? 이렇게 쓰고 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전과 동일하게 체인지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다음에 이것을 커밋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커밋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을 둘로 합친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요 이름이 begin creating bio page잖아요. 그대로 begin create bio page. 인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에러가 뜹니다. 에러 뜨는 거 볼까요? 지금 에러는 안 뜨고 에러 메시지만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해도 동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VS 코드에 있는 VS 코드 자체의 이 약간의 버그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지만은 여기서는 됩니다. 그래서 git에서 add all 하고 git commit 다음에 슬래시 m 메시지에서 begin create bio page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는 잘 먹혀 들어가요. 그죠?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먹혔는데 왼쪽에서는 안 먹혔는데 요 터미널 상으로는 또 먹힙니다. 요거는 VS 코드의 버그 같습니다. VS 코드에 있는 요 소스 컨트롤 플러그인의 버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났죠? 다 끝나면은 git rebase 다음에 continue 옵션을 줘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continue 빠져나와요. 빠져나왔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뀐 내용을 볼까요? git 브랜치 바뀐 내용 보시면 다시 begin create bio 페이지로 메시지가 바뀌어져 있죠.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커밋 우리가 체크아웃 여기 들어가서 체크아웃 방식 어떻게 하면 되나요? git 체크아웃
git checkout 해서 얘가 681 뭐로 시작하죠? b 681 뭐 4b 요 정도로 돼 있는데 681 4b 복사를 해서 checkout 해서 자, 워킹 디렉터리를 불러왔습니다. 워킹 디렉터리를 불러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파일 내용을 볼까요? 파일에서 메어리 보시면은 메어리 내용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고 지금 이제 마더 파일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 안 되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 VS 코드 상의 어떤 익스텐션이죠. VS 코드가 아니라 VS 코드에 들어가 있는 익스텐션의 버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였어. 아마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럼 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넘게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 버그는 계속 버그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터미널에서는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는 거는 빠져나온 것이고 길 로그 온라인 해서 볼까요? 이거는 뭐 굳이 볼 것도 없이. 굳이 볼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죠. git log online 이렇게 됩니다. 헤더 돼 있고 쭉쭉쭉 돼 있죠. 그죠?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 페이지 personal bio add html 이건 또 좀 다르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서로 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begin create bio 페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다시 add html 페이지 for personal bio에서 예전 정보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VS 코드 상의 버그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리고 다음에 publish the above section 해서 checkout 해서 master로 들어가서 master에서 about을 merge하고 그런 다음에 about을 지워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를 일단 체크아웃 하죠. 체크아웃 git checkout master로 가고 master에서 다음에 git merge about 해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가 이렇게 위로 패스트 포워딩을 올라오겠죠. 패스트 포워딩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about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git branch 해서 the about 지워버리죠. 남아있는 그러면 master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우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